안녕하세요, 소프이에요. 자, 오늘 먹어볼 거는 신기하더라고요. 요즘 츄러스가 대세잖아요. 근데 과자로다가 이렇게 스낵으로 팔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스페인 정통 스낵이래요. 크라운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아니 냄새는 진짜 완전 추렸었는데? 냄새는 오 대박, 진짜 추렸어 냄새가 나요. 먹어볼게요. 추러스 맛인데, 이거 익숙한 맛인데? 맞네, 짱구네, 짱구! 짱구네, 그냥! 이거 한 2천 몇백 원 하는 거 같던데, 비싼 짱구를 먹는 거네. 왜? 너도 밥 줄게. 잠깐만, 버터도 밥 주죠. 버터만 마? 여기서 먹어. 아니, 나 지금 미용 시켜놨더니 못 알아봤어. 쟤는 아무리 천천히 먹으라 그래도 안 돼. 밥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절 닮았어요. 자, 일단 이거 중요한 거는, 예? 이게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가운데 구멍이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딱딱한 느낌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식감이 좀 다르긴 해요. 근데 맛은 똑같아, 짱구랑. 근데 양은 겁나 많아요. 질소 과자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. 봉투 크기에 비해서 안에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아.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걸 한번 갖고 와볼게요. 요 츄러스는 바닐라랑 먹으면 맛있거든. 이렇게 따가지고. 따. 어? 요리 갖고. 원래 츄러스는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리잖아요, 그죠? 저 봤다. 훨씬 고급지네. 한 200배 고급진 것 같아. 그러면 짱구랑 아이스크림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네. 그죠?